동대문구의회가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남궁혁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남궁혁 예결위원장은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동대문구의 내년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년도 예산은 7,360억 7,170만 원으로 올해 본 예산 6,856억 원 대비 7.3%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3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856억보다 7.3% 증가한 5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남길, 김정수, 남궁혁, 민경옥, 손세영, 신복자, 이재식, 이면숙, 전범일 의원 총 9명이 선임됐고, 위원장에 남궁혁 의원, 부위원장에 민경옥, 전범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민생 회복과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해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30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날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강유진입니다.